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네일이랑 인트로 보고 좀 깜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코 수술을 하고 멍이 다 안 빠진 상태예요. 지금 붓기는 빠졌는데 멍이 아직 정말 왜 이렇게 가오나시처럼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 이 삼각형의 멍 때문에 돌아다닐 때 너무 막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된 김에 이 멍을 커버하는 메이크업을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연습을 해왔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컨실러만으로는 절대 안 가려져가지고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막 이것저것 막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오늘은 조금 나아진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멍이 너무 진했단 말이에요. 여러 방법을 또 찾아본 결과 완벽하게 또 가리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성형멍이어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크서클을 커버하거나 좀 이럴 때 어쨌든 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 잠깐 올렸는데 소중이 분들이 정말 엄청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별거 없지만 멍을 가리는 멍 커버 베이스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코 수술하고 아마 올라가는 이게 첫 영상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정식 겟레디는 아니고 그냥 정말 멍만 커버하는 것만 찍을 거라서 코가 정말 아직 땡땡 부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 영상으로 지금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코 상태. 이 코 관련된 거는 제가 또 브이로그를 따로 찍었으니까 그때는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코 붓기가 있다는 점 다들 좀 감안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코 너무 잘 됐죠? 지금 제가 기초를 해주고 온 상태인데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을 얹었을 때 끈적이게 이렇게 따라오는 거 없이 정말 산뜻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해야 될 베이스 메이크업의 첫 번째 단계는 기초 단계부터 시작이에요. 정말 가볍게 얇은 좀 묽은 제형의 그런 기초 제품들을 사용해서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마스크팩까지만 딱 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선크림, 스킨푸드 베리 수분 선크림 이걸로 수분 베이스를 한 번 더 조금 깔아줄게요. 지금 또 퍼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사를 진행 중인데 3주 동안 제가 보관 이사를 하게 돼서 모든 저의 메이크업 제품들이 다 짐 컨테이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메이크업 제품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묽은 제형의 베이스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 퍼프다! 어머님이 퍼프를 던져주셨어요. 젊은 어머님 계시면 좋은 점. 어머니 저 우는 것 같죠? 감사해요. 이렇게 쫙 밀착을 시켜줘서 손가락 중지가 약간 스패츌라인 것처럼 별을 따라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돼요. 지금 코가 정말 아직 감각이 없는 상태라서 아주아주 조심스럽게 문질문질 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기초를 얇게 얇게 얹으면 솔직히 피부가 많이 건조한 사람들은 얇게 올렸을 때 그 기초가 되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수분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 코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얹어주고 퍼프를 이용해서 두들두들 해주면서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흡수 단계가 되지 않으면 베이스가 당연히 겉돌겠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던 베이스보다 컨실러라는 단계가 한 두 단계 정도 추가가 되는 거니까 베이스가 아무래도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두꺼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정말 얇게 얇게 올리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밀착을 계속 계속 시켜주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해주면 이렇게 촉촉하게 지금 베이스가 들어간 상태. 첫 번째로 여러분 베이스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얼굴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지금 보시면 여기 가오나시 같은 보라 색깔 이 삼각형 멍이 일단은 눈 밑으로 있고요. 볼 쪽에 눈 밑쪽으로 전체적으로 노란색 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눈 밑에 뿐만 아니라 왜 여기에 멍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입 밑으로 이렇게 노란색 멍이 또 들어있거든요. 내 얼굴에 어느 부분이 어느 컬러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멍뿐만 아니라 제 얼굴에 이런 붉은기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에 내가 어떤 컬러의 코렉팅 컨실러를 쓸 건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계로 프라이머 겸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 조르지 와르마니 UV 마스크
애프터 프라이머 모브 컬러. 그니까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아르마니 베이스 영상에서도 제가 너무 강력 추천을 했던 아이템인데 지금 같은 제 얼굴에 사용하기가 너무 딱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린 컬러의 코렉팅 제품만 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얼굴이 약간 노랗다 하시는 분들은 요 모브 컬러 사용해주시면 진짜 얼굴이 정말 자연스럽게 환해지거든요. 근데 또 얘는 정말 프라이머 같은 진짜 촉촉한 그런 수분 베이스 제품이라서 컨실러를 얹은 것처럼 그렇게 두껍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 단계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얇게 얇게 올리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깔아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엄청 얇게 올라가거든요. 얼굴이 좀 많이 이런 노란 멍이 많으신 분들은 이 단계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의 이런 노란 멍 정도는 잡히거든요. 한 곳에 뭉쳐있지 않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러쉬로 먹여주고, 그리고 이마는 제가 노란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마까지는 안 해줄게요. 최대한 이마도 얇게 올라가면 좋기 때문에 엄청 지금 얇은 게 딱 보이죠? 이렇게 지금 수분 광채 되게 단단한 제형이거든요. 근데 수분감이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이 정도까지 잡혔으면 이제 너무 쉬워요. 제가 실제로 보면 멍이 진짜 너무 심한 편이거든요. 화면에도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도 이게 한 번에 이 정도로 잡힐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코렉팅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되게 가벼워서 좋아요. 좀 여러 개 얹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프라이머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딱 발라주면 딱 고정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 단계는 얼굴이 노랗다, 노란 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이 코 옆에도 제가 노란 멍이 있거든요. 여기 또 싹 가려주죠. 여기 이 노란 멍 보이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 할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들어가 주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하고 퍼프로 충분히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코 조심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주고 본격적인 코렉팅 단계로 들어갈 건데 이제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베이지크 프로 컨실러 팔레트 01 커버. 이게 제가 사용해봤던 컨실러들 중에서 알 수 없는 이런 멍들이 정말 가장 완벽하게 가려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래는 테스트를 할 때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요거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3호예요. 코렉트업 베이지.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연어 컬러 있죠. 정말 이게 노란 멍이 정말 싹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아 너무 아쉬운 게 처음에 노랑 색깔 멍을 가리려고 일단 1단계로 이 연어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랐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보라색 멍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제가 베이지 컬러를 바르니까 그냥 하얘지기만 하고 되게 연보랏빛에 좀 탁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려고 하면 또 얹고 얹어야 되니까 이 멍을 가리지는 못하는 것 같았고 조금 더 어두운 컬러의 컨실러가 조합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거 하나로만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컨실러도 커버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멍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더샘 코렉트업 베이지 요것도 엄청 추천드려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알아보다가 이제 또 요거를 구매를 하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데이지크 팔레트는 워낙에 너무 유명하잖아요. 톤별로 코렉팅 컬러들이 좀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컨실러 팔레트인데 요 어두운 컬러 요게 아주 요 보라색 멍을 가리기가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원래 여러분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이런 코렉팅을 하려면 정말 다들 뻔하게 아시겠지만 얼굴에 있는 멍의 컬러와 보색이 되는 그런 컬러를 사용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노란 멍을 가리려면 연어 컬러나 보라색 톤의 컨실러를 써주셔야 되고 보라색을 가리려면 반대로 노랑색을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보라색 멍 위에 노랑색을 얹으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이게 희한하게도 노랑 색깔로 얹으니까 그냥 밝아지기만 하고 막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두울수록 커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를 들어갈 때부터 밝은 컬러로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되게 두꺼워지고 떠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코렉팅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컨실러 브러쉬를 여러분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제가 브러쉬를 구매를 하려고 지금 올리브영에서 다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얼굴에 있는 멍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컨실러 브러쉬고 뭐 그냥 남아있을 때 찍어야겠다. 이거 사라지면 내가 이 컨텐츠를 또 못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하나의 컨실러 브러쉬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베이스 단계만 탄탄하게 해줬다면 손가락으로만 해도 너무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 얼굴에 있는 이 노란 색깔 멍을 먼저 깔아서 가려줄 거거든요. 연한 멍부터 가려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밝힐 때 밝히더라도 일단은 어두운 컬러의 컨실러부터 차곡차곡 쌓아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연어빛이 있는데 이 어두운 연어빛을 쓸 거예요. 이런 컬러거든요. 위에는 이런 컬러.
두 개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컬러 중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어두운 톤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밝을수록 커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서 이 팔레트 뚜껑 같은 데다가 살짝 이렇게 손가락에 펴서 좀 균일한 양을 바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밑에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누르면서 들어갈게요. 명심하셔야 될 거는 최대한 이 삼각형은 건들지 마세요. 이 다른 컬러의 멍은 최대한 건들지 말고 여기 밑에부터 들어가 준 다음에 정말 손에 남아있는 소량의 양으로 보라색 부분에 겉에 아주 살짝 있는 노랑멍을 좀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보라색까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 버리면 색이 섞이면서 커버를 하기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가려주면서 코 옆잔등도 이렇게 가려주고 노랑멍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이렇게 깔아주면 이제 이쪽이랑 지금 비교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한 가지만 사용을 해줬는데도 노란색 멍이 싹 잡힌 상태잖아요. 이 밑에 노란 멍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두들두들 펴주면서 이쪽은 노란색 멍이 지금 다 잡힌 상태고 제가 이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보라색이랑 거리가 먼 쪽부터 들어가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여러 겹을 쌓더라도 얇게 얇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계속 보면서 이쪽에 조금 덜 가려진 부분이 있다 하면은 손가락에 똑같은 방법으로 묻혀서 아주 그냥 얇게 얇게 부분 부분 올려주면 돼요. 얇게가 중요해요. 브러쉬가 있으신 분들은 브러쉬로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브러쉬 없어도 이렇게 그냥 손으로 찍어주는 것도 밀착이 정말 잘 커버가 됐거든요. 여기 또 노란멍 가려주면서 입 주변에 노란 부분 또 있잖아요. 노랗게 뜬 부분 이것도 같이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딱 한눈에 봐도 노란 색깔 멍이 지금 다 잡힌 상태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데 여기서 내가 막 진짜 이 보라 색깔을 가리겠다고 무조건 밝은 컨실러를 쓰면 안 가려져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되면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내 얼굴 톤이 지금 일정하지가 않고 이 멍 있는 부분에 약간 초록빛이 돌잖아요. 이러면 내가 완벽한 보색을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멍을 가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보색이 되는 컬러인데 어두운 컬러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용했던 거는 손목에 딱 얹었을 때 누가 봐도 어두워 보이는 컬러 있잖아요. 저는 이 컬러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23호 톤의 컨실러만 사용하셔도 딱 맞을 것 같은 톤이에요. 요거는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 줄게요. 요 가장 어두운 요거를 묻혀서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이 삼각형 부분에 콕콕콕 찍어주면서 얹어줄게요. 정말 얇게 얇게 얹어줘야 정말 티가 아예 안 나게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단계만 해줘도 사실 이 위에다가 쿠션 얹으면 진짜 감쪽 같아요. 지금 벌써 감쪽 같죠? 지금은 얼룩 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경계 없이 펴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막 누르지 말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아주 얇게 얇게 쌓아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손가락을 또 이용을 하게 된다면 손으로 눌러줬던 것들이 약간 섞이면서 이 커버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는 손으로 했어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얇게 얇게 쌓아서 올려주면서 옆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뜨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눈 위에 보면은 이렇게 아직까지 눈 위에도 멍이 남아있거든요. 이 남은 양으로 어두운 컬러로 눈 위에까지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감쪽같이 가려졌죠? 요거는 이따가 섀도우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작업을 할 건데 왜냐면 제가 눈을 뜨고 있으면 이 컨실러가 눈에 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먼저 해주고 이따 한 번 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가려진 것 같은데 제 눈에 봤을 때 약간 초록빛이 조금 보이거든요. 이제 이 초록색의 보색 아까 처음 써줬던 이 빨강 색깔 컨실러 있죠? 요거를 묻혀줘서 또 살짝 얹어주는 겁니다. 이 보색을 찾으면서 얇게 얇게 그냥 쌓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기다 쿠션까지 얹어주면 완전 그냥 완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퍼프로 충분히 겉에 부분을 최대한 눌러주면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너무 감쪽 같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같이 해줄게요. 다크서클 가릴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밀착. 초록 색깔 컨실러를 이용해서 얼굴에 이제 붉은기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붉은기 가려질 부분들을 찍어줄게. 그리고 밀착.
요 단계까지만 해줘도 이제 멍이 완벽하게 잡히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내가 원래 사용하려고 했었던 이 베이스 제품을 깔아주면 되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얇으면서도 조금 커버력이 있는 쿠션을 깔아줄 거예요. 어뮤즈 메타 픽싱 비건 쿠션 1.5호 내추럴.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이 베이스 제품을 선택을 해줄 때도 너무 밝은 컬러의 베이스 제품보다는 정말 내 피부톤에 딱 맞는 베이스 제품을 선택을 해주는 게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쿠션이 이 커버력이 있는 쿠션들에 비해서 정말 얇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지금 코 수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피부를 두껍게 얹지 못해요. 코 피부를 두껍게 얹으면 또 자극이 가서 아주 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쿠션이 진짜 너무 얇게 올라가요. 커버력이 없지도 않아요. 사실 아예 저는 어뮤즈 그 젤리 쿠션 있잖아요. 아예 커버력 없는 그 쿠션을 구매를 하러 간 건데 그 쿠션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대로 제가 그냥 거기에 있던 이 쿠션을 산 건데, 원래도 써보고 싶었던 쿠션이라서 아주 만족이에요. 코 부분에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눈멍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메이크업으로는 다 가려지거든요. 이런 붉은 눈멍 같은 거는. 그래서 크게 이거는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쿠션을 또 깔아줬으면, 이제 그만큼 또 중요한 게 파우더 처리를 하는 건데, 파우더는 라네즈의 파우더를 사용을 해줄게요. 파우더로 내가 커버를 한 부분과 유분기가 조금 있는 부분을 조금 잡아줄 겁니다. 파우더도 너무 두껍게 얹으면 안 되고, 여기에 양 조절을 잘 해주면서 이 얼굴 중앙 부분부터 가에 쪽으로 가줄게요. 이게 파우더가 역할이 유분감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픽싱을 해주는 역할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픽싱이 돼야 될 부분들을 꾹꾹꾹 살살 눌러줄게요. 원래 제가 보통 이렇게 퍼프가 내장된 파우더들은 그 퍼프를 어쨌든 잘 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오 파우더는 이 퍼프가 너무 좋아요. 엄청 보들보들하고 막 극세사 이불 같은 퍼프예요. 그래서 진짜 얼굴에 얹었을 때도 뭔가 브러쉬로 얹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지금 보시면 이쪽에 광이 없는 부분이랑 있는 부분 딱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파우더 자체가 입자가 정말 고운 파우더라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베이스 커버, 멍 커버 끝! 이제 저는 메이크업을 좀 완성을 시켜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핫킷 5호 드리밍. 여기서 저는 이 연한 부분만 쓸 거예요. 저는 이제 멍에 최대한 이렇게 겹쳐지게 발라줄 거거든요. 이게 블러셔까지 바르면 정말 거의 티가 안 나요. 최대한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게 톡톡톡 찍어주면서 발라주세요. 이따가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눈 밑에까지.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는 제가 또 너무 예뻐서 겟한 어뮤즈 아이 컬러 팔레트 2호 쿨장미를 사용해 줄 겁니다. 제가 진짜 올리브영 가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바로 구매를 해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저랑 찰떡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컬러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걸로 메이크업 하나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부터 후다닥 해줄게요. 오늘은 베이스 메이크업이니까 아이 메이크업은 말 안 하고 그냥 쭉쭉쭉 할게요. 눈 두덩이 부분이 어두우니까 최대한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쪽에는 점막을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만 채워줬는데, 이쪽 보면 제가 쌍꺼풀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일자로 그냥 기본적으로 채워줬다면, 이쪽은 조금 쌍꺼풀이 높으니까 조금 더 올려서 눈매를 좀 맞춰서 점막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은 이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줄 건데, 요게 제가 정말 요즘 많이 쓰는 아이라인이거든요. 양쪽이 펜슬이랑 이 붓펜 두 가지 듀얼로 돼 있어서 일단 너무 그게 편리하고, 저는 이제 붓펜도 많이 쓰는데 이 아이라인, 요 펜슬도 정말 많이 써요. 이게 픽싱력이 진짜 좋아요. 요걸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핑크 컬러 있죠? 여기 위에서 진한 걸로 눈에 이제 뒷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음영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고, 요 진한 거 있죠? 요 가이드 그려줬던 거를 한 번 더 묻혀줘서 눈 언더 점막부터 길게 눈매를 따라서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이 핑크 펄 이거 두 개 섞은 거 이렇게 해주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클리오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엣지 슬림 55 그레이 브라운. 일단은 그려주기 전에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일단 1차적으로 눈썹에다가 좀 배경을 깔아줄게요. 이렇게 배경을 좀 깔아주면 눈썹이 조금 더 좀 더 자연스럽게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채워주고 한번 빗어준 다음에 그냥 결 정도만 살려주면 됩니다. 여기 앞부분은 이렇게 결대로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얼른 후딱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은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 이 브라운이고 이거는 그냥 뷰러하고 한 9가닥 정도 붙이는 것 같아요. 아이돌 속눈썹처럼 마스카라 발라서 뭉쳐주듯이 그런 느낌을 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였고요. 이제 에뛰드 이 마스카라로 한 번 더 진하게 속눈썹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끝! 이제 입술 바르고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쿠션 살 때 받았던 어뮤즈 멀티 윤곽 스틱 이걸로 입술 라인을 조금 얘가 엄청 연해요. 제가 써봤던 윤곽 스틱 중에서 정말 부드럽고 발색이 연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립이 되는 윤곽 스틱이에요. 이거를 발라줄 겁니다.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102 듀이. 이거 제가 여러분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거 바른 거 보고 엄청 많은 분들이 뭐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제가 립을 이것저것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만 발랐는데 착색도 예쁘고 지속력도 좋고 향후로 광이 돌아가지고 요즘 저의 최애가 됐어요. 이게 광택립인데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끝!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머리 이제 하고 준비하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Do it like that, use it like that, making it.